가을 햇살과 함께한 풍요로운 추석 연휴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2도, 광주는 30.6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가을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모레는 22도가 예상돼 예년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경남,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 경북과 전북 30에서 70, 특히 제주와 남해안 많은 곳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충청 이남지방은 제21호 태풍 두지안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구름 많겠고 충청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아침부터 그 밖의 지방은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6도, 대구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3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남해 동부 앞바다, 제주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전해상에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동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역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